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? 이 다음 찬양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아끼는 찬양입니다. 뭐냐면은 이 삶에 진짜 아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신 우리 주님을 참된 삶의 보화라고 여기며 아무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는 그 고백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같이 그 고백을 합시다.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.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.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.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사랑해요. 주님 사랑해요.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.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는 이 시간 욥의 기도를 합니다. 이 가죽을 벗고 나서 주님의 얼굴을 보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기도합니다. 이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그 주님의 모습이 그리워지지 않는 안타깝게도 그 사모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영적 굶주림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을 보기 원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의 이유라는 것을 체험하게끔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아멘.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. 욥기 22장 말씀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.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. 그리하면 적는 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.
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. 아멘.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. Even a broken clock is right twice a day.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겠습니다. 즉시 하는 거니까 통역이겠죠.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씩은 시간을 지켜준다. 올바른 시간을 표시해 준다. 고장난 시계도. 무슨 말입니까? 아무리 엉터리 시계라도 멈춘 시계라도 하루에 두 번은 시간이 맞다는 것입니다. 욥에게는 친구들이 있습니다. 그 친구들이 욥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. 욥에게 아주 논리적인 그런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.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지.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. 하나님께서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하나님의 원리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물론 잘 안 되는 것이 뭐 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무슨 계산적으로 무슨 컴퓨터 같이 무슨 기계 같이 보는 그런 전혀 사랑의 관계의 관점이 아니거든요. 그런 관점으로 욥의 친구들이 세 친구, 내 친구가 아니라 세 친구, 네 번째 친구는 오히려 좋은 친구였습니다.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. 그 세 친구 중에 하나가 엘리파스인데 엘리파스가 하나님 대해서 제대로 된 신앙 대해서 제대로 증거하는 것을 그 복음의 원리를 잘 표현한 것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. 한 번 더 볼까요? 복음이 무엇입니까? 영생이 무엇입니까?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,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. 지금 성도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것이 나의 마음의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입니다.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안정을 주셔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.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과 하나님을 구별할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 분명히 구별해야지만 우상 숭배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참된 사랑의 관계이며 참된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.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어요.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복음이거든요. 여러분들의 삶의 보화가 무엇입니까?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?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? 여러분들의 삶의 은과 금은 무엇입니까? 모든 은과 금을 잃어버린 욥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. 엘리파스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금을 계곡의 돌, 그러니까 굴러가는 돌로 여기라.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라. 너의 건강, 너의 재산, 너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, 의지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라.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존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. 아멘. 예수님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? 어떤 사람이 어느 밭을 지나가면서 거기에 보화를 발견했어요.
온 재산을 팔아버리고 그 보화의 귀함을 여겨서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. 참으로 하나님의 가치, 예수님의 가치, 그 용서의 가치, 그 용납의 가치,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가치, 그 가치를 안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아까워하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발견한 마음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?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? 자기의 삶에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모든 가치가 있는 것들, 보화, 사람들 앞에 인정, 아주 거룩한 종교적인 삶,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 자체가 좋은 것일 될 수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다 우상거리였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. 여러분들의 삶의 보화는 무엇입니까? 금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?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, 가장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? 하나님의 이름은 질투입니다.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우시기 전에 미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.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.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주님만을 나로부터 가져가지 마시옵소서. 주님만 떠나지 마시옵소서.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모세와 같이 주님께서 함께 가지 않는다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과 같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예수님, 성령의 임재 자체를 삶의 가치라고 여기는 모든 보화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주신 것입니다. 그렇지만 이 보화에 취해서 이 보화로 하여금 나의 삶의 가치를 느낀다면은 교회에서는 교회가 잘 되는 것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면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부자와 결혼했습니다. 그렇지만 그 사람의 돈을 보고 결혼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? 우리는 결혼하려면 돈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그 자리로 가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제대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결혼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? 하나님을 이제 그만 하나님의 선물로 그만 취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만 아니라 기뻐하고 그 은혜를 감격하여 주님 앞에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로 주님 앞에 결심합시다. 찬양합시다.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,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,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,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.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
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. 삶에 좋고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임재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. 우리의 삶의 보화는 참 가치가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. 나의 물질에 나의 사랑들에 나의 모든 삶에 의미 있는 것에 그 중심자리를 차지하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. 사랑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